여기는 제1 양봉장이고요. 어제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에서 벌통 하나를 해체를 해가지고 다른 벌통에 그냥 협조를 시키고 왔고요. 오늘도 여기서 벌통 하나를 해체를 했어요. 이게 한 달도 넘었을 거요. 분봉시킨 지가. 분봉시키고 한 달, 거의 두 달이 다돼 가는데 여왕이 사라졌다 다시 집어넣고 사라졌다 다시 마지막으로 여왕이 왕대가 터져 나온 지가 글쎄요 한 열흘 전쯤 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어제 내검을 하니 여왕이 없어요. 오늘 다시 확인했는데 여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분봉을 시켜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올해 저는 이제 오늘이 2023년 7월 25일이고요. 지난 4월 말일 날 정상적인 산란본군에서 봉충수비 두 장씩을 빼가지고 강제 분봉을 시킨 거죠. 변성왕대를 유도해서 강제 분봉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분봉시킨 것은 한 달만 지나면 그냥 막 아주 강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분봉을 시켰을 때그 분봉군에서 생긴 변성왕대가 터지고 아직 터지지 않은 왕대가 발견됐을 때그 왕대가 아까워서 또 분봉을 시킨 분봉군. 그게 어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에서 해체한 봉군, 그리고 오늘도 그걸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산란봉군에서 봉충소비 두 장씩 빼서 분봉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분봉한 분봉군은 글쎄요,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이게 해체를 하는 겁니다. 왜 해체를 하느냐? 지금 이거는 CCTV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가지고.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여기는 비가 뭐 기상청 일기예보와는 거의 안 맞아요.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 이것만 맞고 기상청에서 100mm 온다고 예보하면 여기는 최소한도 200mm 내지 1000mm가 옵니다. 예당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수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지금 벌통 자체는 비를 안 맞게도 해줬지만 양봉장까지 오는데 아주 장화 안 신으면 못 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010, 10번 벌통인데요. 참 미치겠습니다. 사실 뭐 장마철이라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내검을 못 했어요. 벌통은 비를 안 맞지만 제가 내검을 하려면 비를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내검을 했는데요. 개상은 넉넉하지만 격왕판을 올려놨으니까 여왕 위로 못 올라가죠. 단상에 산란할 자리가 없으니까 여왕 몸이 홀쭉해져 버렸어요. 여왕이 알을 안 나니까 여왕이 처녀왕같이 홀쭉해 손가락같이 굵었던 여왕이 아주 그냥 처녀왕같이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공소비를 하나 넣어주었는데요. 이 여왕이 다시 배를 불려가지고 산란을 시작하려면은 최하 3일에서 이게 또 며칠 간다고요. 그러니까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자, 이거는 CCTV로 보는 영상이고요. 자, 지금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해체할 본군인데 일단 여왕이 있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분봉군인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봉군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산란봉군에서 자꾸 봉충소비를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산란봉군의 벌도 빨리빨리 안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여왕이 한번 잘못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녀왕을 유입을 해도 계속 실패를 해요. 이거는 변성왕대를 만들어서 변성왕대가 터진 지가 한 열흘 됐는데도 여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여왕이 또 없어요. 지금 산란이 지금 빼곡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보는 게 여왕이 없잖아요. 봉군 자체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여왕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벌들은. 내가 여왕을 찾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지금 산란이 있어도 이건 소용없고 이건 산란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봤어요. 지금 이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 여기 PC에서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설사 여왕이 있어도 소용없어. 여기다 털어버렸으니까 여기다 벌을 털어줬으니까 뭐 들어가더라도
여왕이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벌들이 여기에 가만두질 않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털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여기는 잘안 보입니다만 이거를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착륙판을 여기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벌들이 이 근처에 떨어지기만 하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있는 벌통을 옆에 있는 벌통에 털어주는 거죠. 이게 뭐 세로로 털든 가로로 털든 바닥이면 아무렇게나 털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또 약간 높은 지역이니까 만일에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게 물에 떨어지면 잘못하면 벌도 다 죽는다고요. 어쨌든 뭐 털어줬어요. 이렇게 털어주고 벌 조금 있는 거, 그리고 소비는 계상으로 올려버리고요. 자, 이제 소비를 잠깐 내려놨다가 이제 삼박대 설치하는 겁니다. 삼박대 설치하고, 자, 이거는 이제 CCTV 화면이고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죠. 자, 지금 보는 겁니다. 산란이 벌 털었으니까, 왕대는 이게 가짜 왕대인데요. 그러니까 벌들이 지금 아직 산란 일벌까지는 생기지 않았지만 왕대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 일벌 알도 없는데 애벌레도 없는데 왕대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가짜 왕대를. 그래서 내가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왕대를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애벌레도 없어요. 그런데 왕대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벌들이 여왕을 지금 원하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벌은 앞에다 털어주고, 털은 이유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이게 합봉이 되잖아요. 합봉을 하려면 지금 훈연을 좀 하긴 했는데요. 합봉보다는 앞에다 털어주면은 벌들이 그냥 뻘뻘뻘뻘 기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 벌통을 여기다 놔두지 않고 벌통을 없애버리면은 애역벌들이 나갔다 와서 원래 자리에 벌통이 없으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옆에 벌통으로 들어가요. 어제도 보니까 다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이제 저도 경험해서 이걸 얻은 지식이죠. 그럼 여기를, 이게 이제 밀랍이 많이 붙어있어서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비를 또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소비를 봐도 여기도 여왕도 없고, 이것도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말 때문에 못 찾은 여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합봉을 안 시키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것도 털었습니다. 그럼 여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런 일벌들은 들어가지만 여왕은 들여보내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벌들이, 보초병들이. 그렇게 하고, 이 공소비는 위를 계상으로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체를 했어요. 이거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006번이 일벌 산란. 산란 일벌이 있는 걸한 달이나 지난 뒤에 알았어요. 매일 내가 내검을 하면서도 참 미치겠습니다. 저도 참 양봉을 꽤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양봉하는 사람치고 일벌 산란이 왜 생긴다? 일벌 산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한군으로 한 2주, 3주 지나면 뭐 자동적으로 일벌 산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 내검을 하면서 산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왕이 안 보인다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몇번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벌 산란이라는 공식에 대입을 하니까 딱 들어맞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밤새도록 벌들이 여기 소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뭉정거리는 이유가 더워서 그런 것도, 요즘 장마철인데 더울 리가 없잖아요. 벌이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한군이었어요. 무한군이 없어서 그런 거를 매일 내검을 하면서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 저는 그 자동사양 자동급 모든 벌통에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벌 무진장수였습니다 오늘도. 저 이거 지금 훈연도 않고 그냥 막벌 털어버리고 벌 오늘도 수십 방 쏘였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매일 쏘여도 어찌나 아픈지, 이게 참왜 면역이 안 되는지 몰라요. 벌충 이게 봉독은 원래 많이 쏘으면 면역이 되는 거거든요. 면역이 되니까 일반인보다는 덜 붙기는 덜 붙겠죠. 그러나 막 손이 부어가지고 타자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매일 이렇게 쏘여도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처음 벌에 쏘이는 사람이나 하루에 100방씩 쏘이나 아프기는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체력이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4학년 체력밖에 안 돼요. 벌한 통을 못 든다고요. 그래서 운동도 운동이지만 제가 일부러 벌침을 많이 맞아요. 봉독, 이 봉침 일부러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신경통이나 이런 건 없어요.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수술받기 한 2년 전에 2년 동안 커피를 하루에 한 10잔씩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커피 속에 있는 설탕이 이거 동맥경화를 일으킨 거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건 뭐 어느 정도냐. 수술 1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 저는 10단계 수술을 했어요. 사망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뭐100% 사망인데. 그나마 저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워낙 지금 체력이 약해요. 아주 힘을 못 쓰고. 그래, 지금 요거 자동차 양기를 떼는 겁니다. 왜 떼냐? 거기에 벌이 지금 많이 들어있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양기를 빼서 일단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쪽엔 잘안 보이니까, CCTV로 볼까요? 자, CCTV로 보면은 조금 더잘 보일걸요? 아유, 지금 손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그래, 또요. 여기도 CCTV는 멀어서 더안 보네. 자, 요거, 요렇게 털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이거를, 벌통을 여기다 뒤집어서 막 털고, 요 앞에다 털고, 다 털어버리고, 그래도 벌통 안에 조금 남아있는 벌들은 요 벌통 앞에 비가 빗물 없는 약간 언덕받이에다가 그냥 놔뒀어요. 벌이 알아서 날아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벌통은 일단 처리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생긴 벌통이 어느 거냐. 이게 발전소분군이라고요. 제2 양궁장에도 발전소분군이 있고, 여기는 제1 양궁장이고, 여기도 발전소분군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6매 정도 단상이 늘어나면 한두장 빼서 분봉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10통 분봉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여기 2충을 어제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자동 이충기를 어제 구매를 했고요. 그 택배로 오면 자동 이충 할 겁니다. 이게 수동 이충은 이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내가 정상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일벌들이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동 이충은 저는 100% 실패를 해가지고 이거는 다 빼냈습니다. 빼냈고요. 자, 개상을 내리고 단상을 지금 내검을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 이거 내가 열흘, 한 2주 된것 같은데요, 내검한 지가. 화분덕도 다 떨어지고 없어요. 계속 비가 왔잖아요, 장마철이라. 여기 벌통은 비를 안 맞지만, 나는 비를 맞는다고, 내검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 여왕이, 잠깐만, 여기 여왕이 어디 있었나? 여기, 어디. 이거 봐요. 이 여왕이, 이거 배가 이거에 한두배 정도로 통통했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왕이 배가 홀쭉해졌어요. 이게 통통했었는데, 그래 내가 보면서 이 내검할 때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여왕이 아주 통통해가지고 아주 이거 보라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알 낳을 자리가 없어. 이게 소비가 지금 다안 만들어졌는데 알을 낳고 있고 아이고 참 미치겠습니다. 이거 아주 내가 개상을 올리면서 단상에서 벌통을 개상으로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단상에다 소비를 좀 많이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공소비를 하나 보충을 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봉판을 보는 겁니다. 다른 소비에. 이거 봉판이 꽉 차가지고 알을 낳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지금 맨 처음에 본 소비는 집을 아직 다안 줬고, 그러니까 여왕이 알을 낳을 데가 없죠. 여기도 알을 낳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꽉 끝까지, 그냥 가장자리까지 전부 다 알을 담아놨으니까, 앞뒤로. 이거 보세요. 봉판은 봉판이고, 가장자리까지 그냥 알을 다 놔놓고, 더 이상 알을 낳을 데가 없어요. 이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비도. 여기 지금 전부 이게 애벌레 다 들어있다고, 여기 다 애벌레잖아요. 전부 애벌레가 꽉차 있으니까, 여왕이 알을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왕 배를 홀쭉하게 쪼그라뜨렸어요. 알이 날 자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실수도 벌통이 지금 다 해봐야, 벌이 작년에 저는 많이 늘렸다가 그래서 벌통은 한 30통 돼요. 그런데 작년에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요. 올해 겨우 이제 10통 늘렸단 말이에요. 벌이 들어있는 벌통 10통밖에 안 되는데, 벌이 산란 장소가 부족해서 여왕이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그냥 놔뒀다? 이것도 내가 초보 양봉이라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냥 바빠요, 제가. 원래 양봉이. 지금 저는 부업도 아니고 일종의 취미 양봉이라고요.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출력소, 재본소,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잠깐 틈을 내면서 이거 하는 거라고요. 벌통이 이제 50통이나 뭐한 100통 이렇게 많아진다면은 그때 가서 뭐 전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책을 쓰는 걸 접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전업은 힘들어요. 어차피 부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은 일종의 취미 양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소비를 가지러 간 거예요. 이거 소비 이거를 이게 좀 곰팡이가 잔뜩 쓸었던 소비에다 보세요. 이거 안에 가서 좀 소비를 하나 가져왔는데 곰팡이. 이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 냉동실에다 하러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냉동실에 곰팡이는 이게 저거잖아 포자잖아요. 내가 얼어버리면 추우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실에다가 하루 넣어놨다가 꺼내고 다시 꺼내놓고 하루 정도 놔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일벌들이 싹 청소를 한다고요. 이거는 내가 왜 망설여? 아, 요거를 어디다 넣어줄까?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쪽에다 넣습니다. 이쪽에다 넣고 왜 그러냐면 여왕 발견한 그 소비 우측에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벌들 요거는 소초인데 소초에 아직 집을 가운데 지은 쪽에는 알을 낳고 이쪽은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이 알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버렸더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오늘 소비를 넣어줬으니까 일벌들이 청소하려면 하루 정도 걸리고 여왕이 다시 배를 불리려면은 글쎄요 이게 뭐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3, 4일 아니면 한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손해 본 거죠. 계속 알을 낳았어도 되는데. 알 나올 소비가 있어야 알을 낳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장마철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소비를 가지고 와서 단상에도 넣고 개상에도 공소비를 하나 더. 이건 지금 이거 여기 옆에서 여기 해체한 봉분에 남아있던 화분떡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개상에도 공소비 여기 화분떡에 벌들이 여기다 올려놓으면 또 싸울 테니까 털어버리고. 자, 개상을 올리고, 개상에도 공소비를 하나 넣어주었어요. 그것도 이제 냉동실에서는 아직 그 저온 창고는 없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곰팡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냉동실에 집어넣어가지고, 300, 한 400리터? 500리터? 하여튼 대형 냉장고가 저는 두 개, 몇 리터인가 모르게 엄청, 하여튼 가정용으로는 이보다 더큰건 없어요. 큰 냉장고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시 벌통에 넣었다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집어넣어 넣었다가 다시 벌통으로 꺼내고 벌통에 있던 소비 냉동실에 집어넣고 매일 반복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요. 공소비 보관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지금 저 뭡니까? 주정도 여기 20리터가 있어요. 주정으로 하니까 주정은 이건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요. 내가 주정을 써보니까 주정은 소독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해충을 아주 많이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해요. 내가 써본 결과는 그래요.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니까 주정을 뭐 아직 안 써보신 분은 참고만 하시라고요. 주정이 일단 그 막걸리 원료잖아요. 술의 원료. 주정을 적당히 6%인가 정확한 프로수를 쓰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해봤어요. 많이도 해보고 적게도 해봤는데 여기 비닐봉지에다 공소비 집어넣고 주정을 넣으니까 속에서 막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소비소충도 많이 생기고 여기 막 벌레가 무진장 생겨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던 것은 목초액입니다. 목초액에다 다 집어넣었다 꺼내면은 다시 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내가지고 체밀기로 다 돌려야 되는데 소비가 무지하게 질겨져요. 벌들이 싫어한다고요. 요벌 쫓는 액이 바로 목초액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초액을 물에다 좀 희석시켜가지고 칡 분사하면 벌들 돌아가고 벌이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냉동실에다 일단 넣어서 소비에 있는 충이나 뭐 이런 걸다 죽이고 동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제 그 일벌 산란처리를 할때 일벌들이 낳은 알도 냉동실에 넣어서 다 죽인 다음에 아직은 재활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요 개상에다가 개포를 덮고 개포 끄트머리 모서리만 약간 벗기고
또 개상을 1층, 3층, 4층 막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공소비를 넣어놓으면 일벌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몇 마리가 일부가 올라와서 소비에 뭐가 생긴 거를 관리를 한다고요. 작년에는 계속 그렇게 관리를 했고, 올해도 지금 개상이 올라갈 정도의 광구는 아닌데도 소비 보관 목적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자동 사양을 하도 많이, 봄부터 지금까지 아카시아 꽃이 피었던, 뭐 밤꽃이 피었던, 저는 이제 따로 직업이 있고 수입원이 있으니까 양봉은 이게 이제 벌통을 50통을 목표로 세웠고요. 50통이 될 때까지는 무한 투자. 계속 사양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심각해요. 너무 사양을 많이 하니까 여왕이 알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개상에다가 나는 소비를 보관하려고 넣어줬는데 아주 꿀은 엄청 저장을 합니다. 개상에다가. 그래서 이거 한번 채미를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저는 계속 자동 사양을 하니까 뭐 저는 그 대신에 약제는 안 쳐요. 아직까지 어떠한 약도 일절 안 쳤어요. 양봉을 그래도 벌통은 한 30통 돼. 벌이 들어있는 벌통 10통밖에 안 되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겨우 2년 차이지만 무려 41년 전에도 제가 양봉을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양봉을 안 했으니까 41년 전에 했던 양봉은 다 잊어버렸지만 어찌됐든 지금 있는 벌통에는 어떠한 약제도 안 쳤고 뭐라고 그럴까 양봉에 뭐 제가 전문가 고수는 물론 아닙니다. 아직 초보 양봉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애가 뭔지도 몰라요. 물론 뭐 여기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도 많이 봤고 작년에는 응애 방제도 해봤어요. 그러나 올해는 응애 약이고 뭐고 일체 약. 부저병이 생겼어도 약을 안 쳤고 석구병이 생겼어도 약을 안 쳤어요. 이게 석구병이 생겼는데 소비를 축소해서 이겨냈고요. 여기는 부저병이 생겼는데 이것도 소비를 축소해서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벌의 세력을 크게 해서 벌 스스로 질병을 이겨내라. 일체의 약제를 안 치고 완벽한 친환경 양봉이지만 지금 벌통이 몇 통이 안 되니까 이럴지도 모르죠. 내가 벌통이 막 50통, 100통 됐다 하면은 그때 가서 뭐 응애나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저도 약제를 칠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약제를 일절 안 쳤지만 아직까지 응애 단 빵마리도 못 봤습니다. 단한 마리도 못 봤다고요. 아, 이거는 오른쪽 이쪽 벌통이에요. 이쪽 벌통은 산란이 지금 여기 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돼요. 벌이 지금 꽁무니만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알은 예, 묵은 솜이니까 알은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벌이 꽁무니가 보이는 것은 알에 젖을 주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젖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산란이 아주 양호한 그런 봉군이고요. 자, 여기 여왕이 잠깐만요. 여왕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왕. 지금 여기도 산란할 자리가 없어요. 이것도 내가 뭘 며칠 늦게 했으면은 여왕이 배를 축소해서 줄였을지도 몰라요. 오늘 지금 다행히 내감이 날이 맑잖아요. 내감을 해서 여기도 공소비를 넣어주었어요. 여왕이 지금 내 손가락으로 여기 있네요. 이건 여왕이 배가 안 줄어들었대요. 딱 봐도 배가 크잖아요. 자, 여왕 다시 보세요. 여기. 여왕이 배가 크잖아요. 이 봉판 보세요. 지금 이 여름철에 장마철에 물론 저는 계속 자동 사양, 자동 급수를 하니까 벌들로서는 뭐 먹이 걱정이 없죠. 비가 오든 뭐를 하든. 여기도 이제 공소비를 하나 지금 넣어주는 공소비 가지러 갔어요. 저쪽에 공소비 이거는 작년에 쓰던 공소비 냉동실에 안 넣어놓은 건데 그중에서 제일 나은 걸로 골라서 이게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봄에 한 4월 달에 만든 소비가 가을에 가면 이렇게 시커매지더라고요. 여러 번 알을 낳고 이제 몇 파스 여러 파스 지나가면은 이 소비가 원래 묵은 소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까매지더라고요. 저는 작년부터 양봉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묵은 소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단상에도 공소비를 하나 더 넣어주었고 개상에도 공소비를 하나 더 넣어주었어요. 이둘 다. 여기도 단상, 개상 다한줄더 넣어주었고요. 아이고 지금 개상에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들어 올렸죠. 소비 꽉 차면 이거 못 들어요 내가. 그리고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벌통 무거운 거 한번 들고 나면은 만사 제쳐놓고 방에 들어가서 한번 자야 돼요. 그렇게 내가 힘을 못 써요. 자 지금 이거 보고 소비 가지러 가서 소비 하나 넣었어요. 넣고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중요한 점은 여왕이 배를 홀쭉하게 했다.
여왕이 알을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소초 넣어준 거고 여기 집을 이렇게 좀 많이 제대로 지은 데는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집을 안 지었으니까 알을 안 낳잖아요. 그리고 다른 소비에는 알을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왕이 알을 안 낳으려고 배를 홀쭉하게 축소를 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봉인으로서 이보다 더큰 실수가 없어요. 여왕이 알을 많이 낳게 해도 현찰한데 여왕이 알 낳을 자리가 없어서 배를 축소를 시키게 놔뒀다. 이거는 아주 양봉인으로서는 마이너스죠. 저는 양봉이 지금 부업도 아니고 취미이기 때문에 제 원래 직업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장마철이라 빨리빨리 내감을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요. 오늘 다행히 공소비를 넣어주었으니까 어쨌든 며칠 손해는 봤지만 다시 배를 불리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